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수상 경기장이 방치돼 있습니다. 호수위 경기장까지 설치했다고 홍보해놓고 뒤처리 책임은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치러야 하는데 축제가 끝난 경기시설은 어떨까요? 허주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호수 위에 떠 있는 수상 경기장이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다시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상 경기장 본체만 호수 위에 떠 있고 진입로는 분리된 채 호숫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잘려나간 기둥이 뾰족하게 남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조각들은 대형 천막으로 덮여 있고 난간으로 쓰인 구조물도 호숫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산책을 하는 시민들과 카누 체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수상 경기장의 일부인데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돼 있지만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수상 레저 업체가 무상으로 빌려준 카누 선착장을 춘천시가 수상 경기장으로 활용한 뒤 원상 복구하는 데 절차가 길어진 겁니다. 경기 끝난 거 저희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카누 태우고 이런 영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답답하죠. 춘천시의 입장을 물었지만 담당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련 부서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나서 저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수상 경기장 인근에 설치됐던 특설 경기장은 철거됐습니다. 올해 축제 때 활용하려던 에어돔 제작이 늦어지자 대형 천막 시설로 지었다가 해체한 겁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125억 원이 투입된 다목적 에어돔은 다음 달 말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이제 좀 여러 곳에 분산된 행사장이 아닌 에어돔 내부에서 충분한 그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춘천시가 설치한 경기시설은 모두 39개동. 임차를 하고 철거한 비용을 합쳐 총 9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태권도 문화축제 3년 연속 개최권을 따내면서 내년을 또 준비해야 하는데 경기시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